지금부터 별빛 정원 웹사이트 제작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탕화면에 수험자 비번으로 된 폴더를 생성해 줘야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비번호가 없으니까 이 웹사이트 이름으로 된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별빛 정원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파일, 폴더 열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별빛 정원이라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혹시 이렇게 실례합니까? 라는 창이 뜬다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왼쪽 탐색기에 별빛 정원이라는 폴더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실제 새 파일과 새 폴더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새 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작업할 index.html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index.html로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른쪽에 새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폴더에 실제로 index.html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빛 정원에 이렇게 동일하게 index.html 파일이 방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폴더나 파일 작업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이쪽 탐색기 영역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만들었으면 기본적인 HTML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HTML5 문서 형식에 맞춰서 코드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느낌표 독타입을 HTML로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HTML 태그로 열고 그 안에 헤드와 그 아래에는 바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정보들과 타이틀을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타 정보를 캐릭터 셋으로 UTF-8을 설정해서 이 문서 안에 한글이 인식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웹 브라우저 상의 탭의 제목을 말합니다. 별빛 정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서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할수 있고, 그러면 방금 전에 오른쪽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점으로 표시되었던 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분석한 대로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이기 때문에 바디 안에 헤더가 세로로 필요할 거고요. 그 헤더 안에는 로고와 메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헤더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 태그 안에 로고와 메뉴가 들어갈 건데 그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div 클래스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다음에 로고 자리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 하나, 로고 자리, 그리고 메뉴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로 선언하기 전에 HTML5에서는 메뉴 자리를 또 태그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브 태그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브라는 태그를 활용하고 있고, 클래스를 붙여서 메뉴라고 적어줍니다. 메뉴 자리. 이렇게 헤더 태그 쪽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주석으로 A 영역 시작. 이렇게 구분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A 영역 끝. 그래서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시험을 보시면서 또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을 습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 바로 오른쪽에는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로로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C 영역이긴 하지만 코드상에서는 화면에 이미지 슬라이드보다 왼쪽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바디랩으로 해서 C 부분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디 div 태그로 묶어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랩 여기 묶어서 여기는 B 영역의 시작 그리고 B 영역의 끝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살펴보니까 배너와 공지사항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영역의 시작과 끝을 보려고 했더니 이 바디랩을요 한번더 이미지 슬라이드까지 포함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 영역부터 C 영역까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B 영역부터 C 영역까지의 시작. 그리고 C 영역은요, C 영역을 컨텐츠로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div 영역을 클래스로 컨텐츠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 C 영역의 시작입니다. 시영역의 그리고 여기는 시영역의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영역에는요,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div 태그로 하나씩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작업해 줄게요. 클래스로 배너 라고 적으려고 봤는데, 저희가 지금 다, 교재상에서는 클래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ID 선택자를 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클래스랑 ID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ID는 이 문서 안에서 동일한, ID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는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배너를 좀 ID로 해서 여기에만 배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한번 앞으로 코드 짤 때도 유의하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배너 자리를 ID로 한번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클래스 갤러리, 그리고 또 div 태그로 여기서 또 어떤 선택자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바로가기도 ID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기, 자리. 네, 이렇게 바로 가기 자리까지 컨텐츠에 담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C 영역 아랫부분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div 태그로 클래스로 이미지 슬라이드. 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코드가 BC 영역을 바디랩으로 묶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 영역과 B 영역이 끝나는 데에 푸터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푸터 태그를 사용해서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는 하단 로고 자리와 카피라이트 자리와 SNS가 필요합니다. 네, 그세 개의 요소들이 각각 가로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별다른 묶어주는 작업 없이 한번 세 개를 각각 따로따로 디브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하다면은 묶어서 크기들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단 로고 자리. 플랫을 카피. 카피라이트 자리. 기브, 플랫, 에센스 자리. 네, 이렇게까지, 네, 포터 영역까지 작업을 완료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네, 짤 코드들은 사실 정답인 코드는 없고, 네, 화면에서만 잘 보일 수 있도록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컨트롤 S 또는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모든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있었던 그 폴더에 index.html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크롬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더블 클릭하면 크롬으로 열리겠는데 혹시 크롬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연결 프로그램 크롬을 눌러보도록 네,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윈도우가 10 이하라면 추가 옵션 표시 이런 창이 날 거예요.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 구글 크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롬에서 열어봤는데요. 지금은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들만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각각의 위치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CSS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화면 탐색기에서 작업 중인 폴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새 폴더가 보입니다. 여기서 새 폴더를 눌러서 CSS라고 만들어줄게요. 엔터를 치게 되면 별빛 정원 아래에 CSS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style.css라는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탕화면에서 이 폴더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style.css가 잘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에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때 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탭을 클릭한 다음에요. 계속 클릭하고 있는 채로 여기 오른쪽으로 이 창의 절반이 됐을 때딱 놓게 되면 네, 창을 두 개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 가장 먼저 문자 인코딩 방식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골뱅이 캐릭터 센 따옴표 UTF 다시 8.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혹시 이 style.css 파일 안에 한글이 들어가 있을 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style.css를 저장해 줄게요. 여기 또 지금 저 변경 사항이 있다고 떠 있는 상황이니까 Ctrl S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CSS 파일을 HTML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HTML 파일에서 헤드 태그를 찾아서 네, 타이틀까지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보통 연결을 해주는데요. 링크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속성으로 CSS 폴더에 있는 style.css 파일을 연결해라 라고 주고 이 문서의 타입은 텍스트로 만들어진 CSS 파일이야
라고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엘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시트라는 것도, 스타일시트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이 스타일.css에서 만든 스타일들이 여기 해당하는 영역들에 각각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스타일.css에 기본적인 스타일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있는 기본 선택자, 또 바디 선택자, 그리고 A 태그 선택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한번 교재에서 확인하고 적은 뒤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확인하고 기본적인 선택자들을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코드를 적게 되면, 어떤 코드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선택자입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하면 여기에는 모든 태그들에 해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태그들은 기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맨 처음에서 모든 여백을 제거를 해줄 거고요. 마진도 0, 그리고 패딩도 0. 그리고 혹시 리스트의 경우가 있다면 리스트의 스타일도 없애줄 거고요. 그다음에 폰트 패밀리. 여기 이 웹페이지 문서에 있는 적혀지는 모든 이 글씨들의 폰트를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은요,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333333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모든 태그의 선택자들의 스타일을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는 바디 태그입니다. 바디 태그가 실제로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바디 태그는 화면의 이 전체 너비를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별빛 정원도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100%로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100뷰 하이트인데요. 세로의 높이는 이렇게 VH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응형이다 보니까 화면을 얼마든지 작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작게 줄이게 되면 요소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형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 높이, 최소 너비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 풀이에서는 최소 너비를 1000픽셀, 최소 높이를 820픽셀로 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디 태그 부분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 거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A 태그에도 기본적인 데코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none으로 지정하고, 또 디스플레이를 보일 때한 줄에 표시되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도 미리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저장해 줄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우리가 만든 진짜 레이아웃에 맞춰서 태그들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파일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헤더 영역에 코드를 작업해 줍니다. 헤더 영역은요, 플로팅 속성만 left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top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에는요, 앞에다가 CSS에서 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탑 영역은요, 플로팅 속성을 먼저 left로 줄 거고요. 왼쪽에 나타나도록, 이 헤더 안에서도 왼쪽에 나타나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탑 영역의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로의 높이는요, 여기서는 계산이 필요한데요. 화면의 전체 높이에서 아랫부분에 100픽셀의 푸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크라는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해 줄 거고요. 100 뷰 하이트에서 띄고 빼기 띄고 100픽셀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여기가 탑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할때 계속 한없이 줄어들 수 없으니 최소의 높이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72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탑 영역을 했으면 먼저 바디 랩 부분부터 네, 잡고 올게요. 점 바디 해당하는 영역은요, 플로팅 속성을 먼저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도록 라이트로 줍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도 계산해 줄 건데요. 왜냐면 반응형이기 때문에 가로 전체의 100%에서 띄고 빼기 띄고 20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위에서 탑과 마찬가지로 100뷰 하이트에서 100픽셀을 뺀 영역만큼을 높이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줄어들 수 없으니까 720픽셀로 최소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디랩 안에서도 이제 C 영역도 한번 잡고 갈게요. 컨텐츠, 네, 클래스의 높이입니다. 먼저 플로팅 속성을 이 바디 랩 안에서 컨텐츠 부분은 레프트에 위치하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 40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뷰 하이트와 다른 점은 여기는 전체 화면에 보이는 창이 되겠고요. 여기는 요소로 100%를 맞춰준 거라서 이 바디랩에서 계산된 여기에 100%에 맞춘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슬라이드 빠뜨렸죠?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요, 여기이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 이 바디랩 안에서도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줘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요,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 100%를 하게 되면, 이 바디랩의 100%가 될 텐데, 여기 100% 중에서도 컨텐츠의 400%를 뺀 영역만큼을 너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1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입니다.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화면 전체 100%로 줄 거고, 세로 높이는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큼지막한 영역의 레이아웃들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작은 영역들에 한번 레이아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부분 앞에서 이제 빠뜨린 부분들이 바로 로고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탑 아래에다가 이 index.html에서 어떤 선택자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 순서를 대략적으로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탑 클래스 아래 클래스 로고가 있죠? 그래서 점 로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로고 자리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의 너비는 200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미지는 뭐 작게 들어갈 수 있어도 조금 넓게 영역을 잡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12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 메뉴 영역도 클래스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영역에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 가로의 너비는 19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안에 배너, 노티스, 갤러리, 숄트컷 여기까지 있었는데요. 그거를 컨텐츠 아래에다가 이제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너는요,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샵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배너의 영역은요, 가로의 너비를 플로팅으로 100%로, 가로의 너비를 100%로 이제 주도록 하면은 여기서 봤던 컨텐츠 영역의 가로가 400픽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00픽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30픽셀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네, 여기서의 그 높이들은요, 시험 문제 레이아웃에서 네, 구체적으로 잡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노티스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노티스는 먼저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 100% 동일하게, 그 다음 세로는 2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요, 갤러리도 노티스와 마찬가지의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숄트컷인데요. 숄트컷은 여기 선택자가 ID 선택자죠. 그래서 샵 숄트컷. 그리고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의 너비는 100%. 마지막으로 높이는 9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디랩에서 720픽셀로 지정을 했던 게이 아래에 있는 4개, 배너, 노티스, 숄트컷, 갤러리까지를 모두 더한 값이 720픽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20픽셀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저장한 뒤에 모두 변경사항 없는지 확인한 뒤에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아래 스크롤이 생기는 이유는 화면에 벗어나서 이제 배치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화면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태로 되면은 지금 딱 맞게 각각의 영역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저 아래 푸터 부분의 배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아래에다가 선택자들을 작성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요, 버튼 로고 점 bt 로고에 해당하는 스타일은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너비는 200픽셀 그리고 높이는 10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카피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 그다음에 가로 너비는 컬컴스를 사용해서 100%에서 띄고 빼기, 그 다음에 50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이유는요, 바로, 전체 화면에 있는 그100% 중에서도 버튼 로고가 사실 200픽셀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SNS 영역에서 잡혀 있는 영역, 그거를 대충 더해서 뺀 영역만큼을 카피라이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SNS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업해 볼게요. SNS는요, 플로팅 속성을 먼저 right로 줄 거고요. 여기서의 가로 너비는 27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버튼 로고, 하단 로고는 200픽셀을 가져갈 거고, SNS는 270픽셀을 가져갈 건데, 네, 그럼 총 470픽셀이죠. 넉넉하게 500픽셀을 뺀다면 대충 한 30픽셀 정도가 이제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 없이 배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화면상에서 잘 배치가 되니까 문제없이 이제 코드 작업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잘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이제 부터도 영역에 잘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더 영역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에 로고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작업할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로고를 작업할 때 파일 새로 만들기 눌러줍니다. 네, 그래서 웹에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세부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로고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폭은 180픽셀.
그리고 높이는 10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상 모드, 네, 레스터 효과는 RGB값 72ppi 하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색을 입히기 위해서 사각형 도구로 네모를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칠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배경의 색상은 R은 23, 그리고 G는 28, 그리고 B는 97. 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핵은 색상이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도구 패널에서 사각형 도구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별 모양이 나타납니다. 별 모양을 여기 화면에다가 클릭 누르면 이렇게 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경을 4, 두 번째 반경, 아, 첫 번째 반경을 8, 두 번째 반경을 4로 지정하고 포인트도 5로 만들어줍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별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255, 255, 0. 그래서 노란색 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선택 도구로 별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 효과, 왜곡과 변형, 그리고 변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크기 조절을 80%씩 점점 줄어들도록 변형을 해줄 거고요. 가로 이동은 0픽셀, 세로 이동은 20픽셀, 각도는 20픽셀, 그리고 사본은 5개 만들 거고, 중심 축은 여기 오른쪽 아래로 변경해 줍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5개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별 5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반전시켜서 저희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회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회전 도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 회전 도구, 크기 조절 도구, 반사 도구, 기울이기 도구가 있습니다. 일단 회전 도구를 클릭한 뒤에 더블 클릭하면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각도를 270으로 조정합니다. 네, 원하는 대로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럼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각도가, 다시 0픽셀로 두고, 각도가 한 개만 돌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그룹화를 해야 되는데요. 메뉴 상단에 오브젝트의 모양 확장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로 잡혀야 되고요. 확장이 된 다음에 회전 도구에서 270을 줍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엔 회전 도구에서 반사 도구를 누릅니다. 그리고 반사 도구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 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별 모양 아래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로는 스타일라이트 띄고 받은.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A로 잡은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한 15픽셀로, 14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선택 도구로 잘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다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로 잡아서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도구를 사용해서 다시 사각형 도구를 찾아서 가로 70, 세로 2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166, 124, 그리고 82. 이 정도의 갈색 색깔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이별 모양, 글자, 그리고 여기 아래 상단에, 아, 하단에 있는 네모까지 선택한 뒤에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룹을 만든 채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깨질 수 있는데요. Shift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모양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Shift키를 누른 채로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에 글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다시 한번 누르고요. 이렇게 아래다가 별빛 그리고 정원. 컨트롤 A를 눌러서 폰트를 찾아주도록 할게요. 폰트로는 HY 헤드라인을 사용할 거고요. 폰트 크기는 140폰트가 됐네요. 40폰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택도구로 사용해서 적절히 배치를 해주고요.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파일을 내보내도록 할게요. 파일,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를 넣어줍니다. 그럼 먼저 대지 1로 되어 있는 거를 로고로 변경해 줄게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로고로 나오죠. 그리고 내보낼 위치는요, 우리 별빛 정원 안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로 선택 누른 다음에 PNG로 됐는지 확인하고 대지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네, 혹시 작업 앞에서 테스트하면서 남아있었는데 바꾸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이 이미지스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안에 로고가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 HTML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HTML에 로고 자리를 찾아줍니다. 네, 여기 로고 자리에요.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 파일을 넣을 건데, 이 이미지를 클릭할 수도 있기 때문에 A 하이퍼링크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A 태그 안에다가요, 이미지 폴더를 넣어줍니다. src,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png.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는 꼭 alt 속성을 det 텍스트로 달아줘야 합니다. 로고라고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로고 자리에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요, 로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헤더에 css 파일을 찾아줍니다. 네, 여기서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방금 전에 만들었던 로고의 배경색과 마찬가지로 샵 171C 61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색상 코드는요, 16진수로 주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입력했었던 숫자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로고를 잘 넣었으면요. 그 다음에 로고 부분을 찾아서 속성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마진의 탑을 추가합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가 100, 세로로 100픽셀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영역이 좀 남아요. 그래서 마진 탑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로고 아래다가 방금 넣었던 로고의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플로트 속성을 먼저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180픽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1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왼쪽에는 10픽셀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 시트 저장, 또 index.html도 저장을 잘 해준 다음에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전체 색깔이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로고가 가운데에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HTML의 메뉴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메뉴 자리입니다. 메뉴 자리에는 이제 이 자리를 지워주시고요. 네, UL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R 태그에도 클래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비라는 클래스를 줄 거고요. 이 안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 메인 메뉴를 하나씩 넣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서브 메뉴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별빛 정원 소개라는 메인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슈퍼링크를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임시 링크를 이렇게 달아주고, 별빛 정원 소개. 네, 이렇게 먼저 메인 메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li 태그를 아래쪽으로 넘긴 다음에요. 이 안에다가 이제 서브 메뉴를 적어줄 거예요. 서브 메뉴는 또 하나의 ul 태그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요, 서브 메뉴.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li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의 서브 메뉴 하나당의 내용들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를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여기는 별빛 정원 역사 이렇게 이한 줄을 이렇게 4개 하게 되면 하나의 메인 메뉴에 4개의 서브 메뉴가 있다라는 걸로 봐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li 태그 전체 이거를 총 2, 3, 4 이렇게 4개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에 따라서 가운데에 내용들을 한번 바꾸고 오도록 할게요. 네, 잠시 정지하고 코드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 작업을 했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 이번 별빛 정원에서는요, 메인 메뉴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만 네,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 영역을 찾아가 줍니다. 메뉴 영역에서 일단 왼쪽에 마진을 줄 거고요. 픽셀로. 네, 실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왼쪽에 조금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모든 메뉴가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각각의 태그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비 태그, 네비 클래스입니다. 여기 안에 li 태그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 부분에 가로 너비를 줄수 있습니다. 먼저 플로팅부터 줘볼게요. 왼쪽 정렬부터 줄 거고, 그다음에 가로 너비는요, 190픽셀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50픽셀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네비 안에 li 안에 네비 안에 li 안에 a라는 태그도 바로 여기 있죠. 메인 메뉴에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a 태그입니다. 여기에다가도 높이를 50픽셀, 그리고 줄 간격도 50픽셀. 그래서 새로운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요, 16픽셀.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 줍니다. 볼드.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적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작업해 볼게요. 점 대비 li 태그 안에 A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background 컬러를요, 먼저 FF2200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000000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한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한번 크롬에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이렇게 서브 메뉴 글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같이 스타일 시트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서브 메뉴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비 태그 아래다가 붙여줄 건데요. 먼저 서브 메뉴 전체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가로 길이는 100%로 만들어 줄 거고요.
탑 메뉴가 이 내비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90픽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위쪽에 div 영역이었던 UL 태그이기 때문에 이제 뭐 li 태그에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포지션 위치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탑 영역은 마이너스 50픽셀. 그래서 이 서브 메뉴가 해당하는 이 서브 메뉴가 해당하는 메인 메뉴, 서브 메뉴가 해당하는 메인 메뉴 높이만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레프트는요 19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인 메뉴 영역만큼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처음에는 none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은 모든 화면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1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어요. 실제 폰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플로팅 속성을 먼저 left로 줄 거고, 가로의 길이는 메인 메뉴보다는 조금 짧게 18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50픽셀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50픽셀로 줄게요.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는 메인 메뉴보다는 조금 작게 14픽셀, 그리고 폰트의 볼드체를 처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를 사용해서 색상 코드와 함께 투명도까지 바로 찍어볼게요. 0,0,0,0.8. 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실제로는 검정색의 투명도가 있는, 백그라운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폰트의 색상을 지정해줍니다. 1, 2, 3, 4, 5. 네. 흰색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서브 메뉴에 li 태그,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때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FFEE00 이렇게 메인 메뉴와 맞춰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컬러는 검정색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 고치면 메인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서브 메뉴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서브 메뉴에서 추가해줬던 디스플레이를 잠시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서브 메뉴가 다한 번에 닫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따 자바스크립트로는 하나당 하나씩만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빛 정원의 역사가 여기 별빛 정원 속에 가장 옆에 이렇게 달려야 하는데요. 코드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TINDEX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 여기서 top 마이너스 50이고요. 서브 메뉴에 바로 여기에 P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P를 넣어주고 컨트롤 S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여기 맞춰서 메인 메뉴마다 첫 번째 서브 메뉴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none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다음에 메뉴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탐색기에서 새 폴더를 눌러서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jQuery 오픈소스 파일을 옮겨줄 거예요. 네, 이렇게 복사로 해서 넣어주시면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jQuery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폴더들 안에 겹치지 않도록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우리가 새로 작업할 코드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폴더 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새 파일 그리고 스크립트.js라고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jQuery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Query를 괄호 열고 도큐먼트를 써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큐먼트, 인덱스 파일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서 .ready, 그리고 괄호 열고 function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는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컨트롤 S 눌러서 잘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코드는 여기 안에다 적어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작업해야 하냐면요. 이 navy라는 클래스 안에 이 li 태그의 마우스를 올리면 이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코드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달러 표시, 그래서 jQuery를 사용한다라는 걸 표시해 두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navy 클래스 안에 있는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소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를 아웃하면요.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네,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줄 거고요. 네, 실제 이렇게 지금 가운데 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아직 jQuery 파일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따가 잘 저장해주면 없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 안에다가도 펑션이 필요합니다.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 중괄호 안에 코드를 적는 거고요. 마우스 아웃도 마찬가지로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안에다가. 그러면 여기만 조금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뭘 해야 하냐? 어디다 마우스를 올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navy 태그에 li,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li 태그가 이만큼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li 태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컬러 표시, 괄호 열고, this, 여기 안에서 find, 찾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따옴표 열고, .sub 메뉴를 찾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 괄호 열고 닫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다운 될 때는요. 몇 초에 해당할지 1000 단위로 지정해 주는데 0.5초 동안은 슬라이드 다운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아웃되면요. 여기 마우스 아웃에다가 또 동일하게 써줄 거고 슬라이드 다운만 업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슬라이드 업으로 부사해서 업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것들을 잘 저장한 다음에요. index.html에서 코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src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안에 jQuery 방금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복사해 온거 넣어주고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또 열어서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방금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 JS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띄고 디포어 속성을 사용해서요. 아래에 있는 모든 HTML 태그들이 잘 화면에 나타난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태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크롬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제 마우스를 메인 메뉴에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배너 영역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배너 영역이고요. 네, 그러면 배너 영역 배너 자리를 지워준 다음에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태그를 사용해서 이 배너 영역 전체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A 태그 안에다가 먼저 이미지를 넣어줄 거고요.
SRC 이미지의 배너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네, 지금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사용할 것들을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가보면요. 먼저 콘텐츠에 배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를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이미지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복사하는 김에 다른 파일들도 전부 다 같이 처음부터 훑어보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폴더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안에 갤러리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배너 이미지는 옮겼고요. 부터에는 이미지가 SNS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은 네, 텍스트밖에 없었죠. 네, 이렇게 다 옮겨놓은 뒤에 다시 한번 배너를 보도록 할게요. 배너.png가 이제 네,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꼭 alt 속성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배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div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 이벤트 배너 안에 텍스트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배너라고 붙인 다음에 여기 안에서 h4로 좀 제목행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텍스트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되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있을 경우에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선 이달의 이벤트라고 적고 내용은 모든 회원이 받을 수 있는 정원의 이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타일 시트에 가서 배너 영역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배너 영역이 바로 이쪽에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지사항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은, 네. 공지사항 바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div 태그를 사용해서 div 태그에서 클래스로 탭 모양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과 갤러리에서 동일하게 탭 모양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적어줍니다. 네, 탭 메뉴랑은 다르고요. 그냥 탭 형식을 갖춘 모양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H4로 네, 공지사항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탭 메뉴 안에 담, 탭 모양 안에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로 공지사항의 요소들을 목록들을 나열해줍니다. LI 태그 안에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 1. 그리고 스팬 태그로 날짜를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공지사항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복사해서 4개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공지사항 2번, 3번, 4번까지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오른쪽에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티스 아래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티스 아래에다 적으려고 하다가 잠깐 제가 코드상에 실수를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바로가기가 갤러리 아래에 있으니까 갤러리 아래다가 여기 바로가기 거에 대한 스타일을 옮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노티스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작업하기 전에요. 앞쪽에서 잠깐 또 빠뜨렸던 게 있는데요. 아, 네. H4가 아니라 H5버였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마우스가 이 bntext 위에 올라갔을 때 볼드체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노티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티스 위쪽에다가 우리가 탭 메뉴를 탭 여기 형식을 잡아준 거를 코딩해 줄게요. 탭 그리고 탭의 가로 너비는 전체의 180픽셀 그 B, C 영역에 해당하는 너비가 400픽셀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작게 38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텍스트와 함께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픽셀 정도. 그리고 보더는 보더 탑에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탑에 2픽셀에 솔리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상은 CE, CE, CE 해서 회색 빛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 메뉴 안에 들어가는 H4에 대해서는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 가로의 너비는 100픽셀, 그리고 높이는 50픽셀, 그리고 줄 간격도 마찬가지로 50픽셀 맞춰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요, 가운데 센터 정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에 굵게 처리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색상은 검정색으로. 여기 세미콜론이 빠져서 인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0000. 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탭 메뉴의 스타일이 지정이 될 겁니다.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저장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제 노티스 자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노티스 안쪽에다가 먼저 추가해줘야 될게 있는데요. 마진 탑을 주도록 합니다. 12픽셀 정도 위에 있는 공지사항이라고 탭 이름을 적었던 것보다 조금 여백이 생길 수 있도록 12픽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안에 li 태그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볼게요. 먼저 가로 길이는요, 360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40픽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줄 간격도 동일하게 40픽셀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는요, 16픽셀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패딩 레프트에 10픽셀, 그리고 패딩 라이트에 1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안에 스팬 태그가 있어요. 바로 날짜들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은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해서 오른쪽 정렬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노티스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린 게 있으면 여기는 폰트의 웨이트를 볼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서를 다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하면은 네, 아까 이거 마우스 올렸을 때 볼드 처리되는 거 수정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공지사항의 탭 메뉴가 요만큼의 부분입니다. 네, 잘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 공지사항 li 하나하나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네, 잘 강조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갤러리 부분의 스타일과 내용도 한번 작업볼게요. 갤러리 자리로 index.html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에서 동일하게 한요 정도 3개까지 불러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태그를 일단 마저 닫아주시고요. 여기 줄은 꼭 맞춰주시는 게 직관적으로 코드를 어떤 태그에서 시작해서 어떤 태그에서 끝나는지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탭 메뉴는요, 갤러리라고 탭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UL 태그 아래, LI 태그 아래, A 태그로 감싸줍니다. 다시 A 태그로 감싸줍니다. 하이퍼링크는 임시 링크로 걸어주시고요. 여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미지 태그, src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갤러리 1번 거를 넣어주세요. alt 속성을 갤러리 1 이렇게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그 갤러리 아래쪽으로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글자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1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고, 갤러리 이미지는 총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사한 다음에 엔터 치고 갤러리 2번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저장을 잘한 다음에요. 이제 style.css 파일에서 이제 이 해당한 요소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갤러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지사항과 좀 여백이 생기도록 마진 탑에 10픽셀을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갤러리 안에 UL 태그가 있는데요. 이 UL 태그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li 요소들이 알아서 여백을 찾아가도록, 자동적으로 찾아가도록 해줄 거고, 그리고 justify 속성을 사용해서 justify 컨텐트를 사용해서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지정해 줍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사용해서 양쪽에 모두 둘레를 간격 이미지 둘레의 간격을 균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li 태그는요,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스타일들을 지정해 줄게요. 먼저 왼쪽 정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50픽셀로 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의 이미지 태그에도 네, 사이즈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세로 높이만 125픽셀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로는 자동으로 네, 인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오버. 마우스를 올리면 0.5%로 이제 투명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잘 저장을 해주고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갤러리 자리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투명도가 설정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가기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가기 자리는요, 먼저
네, 바로 여기서 지금 T가 안 들어가 있는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T까지 잘 넣어주고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작업한 전체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은 여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의 너비도 반경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에서 이네 개의 영역을 전체 잡고 있는 컨텐츠 부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컨텐츠 영역을 C 영역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컨텐츠 영역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해서 적당히 여백을 나눠 가지도록 해줄 거고요. 이때 플렉스 디렉션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플렉스 요소는 가로에 해당합니다. 가로 정렬에 해당하는데 세로 정렬을 위해서는 플렉스 디렉션을 줘야 하고 컬럼으로 주게 된다면 세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로 스페이스가 모두 균등 분할되게 여백을 지정해 줍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 크롬에서 다시 세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요. 네, 이렇게 세로의 높이에 따라서 알아서 여백이 줄어드는 것을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지사항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했을 때 레이엄 팝업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어 팝업 창을 만들 때, 이 C 영역과 B 영역, 어느 영역에도 구애를 받지 않도록 이 바디랩이 종료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랩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B 영역과 C 영역의 끝, 여기 아래다가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디브는 모달로 만들어 줄 거고요. 디브 아이디 모달이라고 붙여 줄 겁니다. 그리고 div 영역 안에 또 div 영역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실제로 모달 네모 영역 딱 공지사항에 들어가는 네모 영역 여기는 그냥 전체 레이어를 다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div 클래스로 먼저 업 타이틀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div 클래스로 업 바디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 클래스 안에 클래스로 btn을 만들어 줘서 닫기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 텍스트들은요. 수험자 제공 파일 안에 컨텐츠 안에 컨텐츠 텍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레이어 팝업 창 내용 올해의 별빛 축제 코드를 넣어 주고요. 다음에 올해 별빛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까지 내용까지 붙여주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일 시트 파일에 와서요.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는 아래쪽에다가 네, 이미지 슬라이드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여기 아래에다가 모달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달 먼저 큰 div 영역은 아이디이기 때문에 모달이라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샵 모달로 적어주고 가로 길이는 화면의 전체 그다음에 세로 길이도 화면의 전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0에서부터 탑도 0에서부터 지정을 할수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RGB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검정색이지만 한 투명도가 0.6% 정도 되게. 그리고 Z인덱스 값을 1로 만들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 줍니다. 처음에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바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모달 창이 액티브가 클래스로 붙으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 먼저 나오게 되는지 자바스크립트 연결을 먼저 해줘 보도록 할게요. script.js에 가서요. 여기
메뉴들이 움직이는 코드 아래다가 적어주도록 합니다. 먼저 달러 표시를 할 거고, 네, 따옴표를 한 다음에 노티스 영역이 안에 있는 퍼스트 첫 번째 영역에 클릭을 하게 되면요. 펑션 소가를 열고 닫고 중괄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또 달러를 열고요. 어떤 게 보여야 하냐면 따옴표 샵 모달창이 보이면 됩니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붙였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add 클래스 점, 아, 클래스 점은 없어도 되고요. 앞에 클래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액티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복사해서요. 네, 버튼 btn 이걸 클릭하면 모달 레이어 팝업창에 클래스를 리무브합니다. 여기까지 전체 파일 저장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요. 네, 지금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공지사항 첫 번째를 누르면 네, 이렇게 팝업창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타이틀, 업바디 그리고 버튼이 있는데요. 방금 버튼을 눌렀더니 잘 닫힙니다. 그럼 아까 그 텍스트들을 예쁘게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모달 액티브 여기 아래에다가 교재를 확인하고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작업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달 레이어 창부터 보도록 하면은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해 줄 거고요. 네, 픽스드로 원하는 위치에 보이도록 해줍니다. 원하는 위치는 가로에 왼쪽에서부터 40%에 위치하도록 또 창의 위쪽에서부터는 30%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타이틀 부분은 마진 여백 설정해주고 가운데 정렬, 줄 간격은 16픽셀, 그리고 폰트는 20픽셀 굵게 처리해줍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패딩을 다 양쪽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 지정해주시고 줄 간격도 지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입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는 네, 원하는 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돼서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채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해졌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리고 폰트 굵게 처리 그리고 배경색 포지션에 대한 위치 바로 모달 레이어업에서도요, 오른쪽으로 10픽셀, 아래쪽에서 10픽셀에 위치하도록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잘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하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메뉴를 눌러보면요. 네, 모달 레이어 팝업창으로 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효과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div 영역에 클래스로 슬라이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3개 넣을 건데요. 목록 태그로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A 태그로 해당 이미지들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이미지 태그에는 이미지스 안에 이미지 1번. 그리고 alt 속성으로는 이미지 1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이미지 위쪽으로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글자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글자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 안에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별 관측 행사. 스팬 태그 안에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i 태그들을 전부 반복해 줄게요. 그래서 네, 여기 확장자까지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번, 그리고 여기는 3번 이미지까지 확장자까지 다잘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alt 속성도 숫자를 바꿔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트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크롬에서 한번 어떻게 동작되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아래쪽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일 시트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는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찾아줍니다. 이쪽이죠. 여기서 찾은 다음에 교재에 있는 코드들을 다 확인하고 작성한 뒤에 코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의 코드를 적어준 뒤에 네, 이미지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를 적어준 뒤에 각각 어떤 코드들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슬라이드를 먼저 릴레이티브로 지정을 해줘서요. 그래서 이 상위 요소인 이미지 슬라이드 위에 상위 요소가 바로 이쪽에서 보면 바디 랩인데요. 네, 이쪽에 위치에 상속되도록 해줄 거고요. 오버플로우한 영역이 있다면 이 이미지 슬라이드 안쪽에 있는 컨텐츠들이 혹시 여기서 지정한 영역을 넘어간다면 숨김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리스트는요, 이 요소들을 쭈루룩 나열해 놓은 모양일 텐데요. 가로의 너비에 300%로 만들어줄 거고, 세로는 100%로 만들어줄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 슬라이드 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리스트의 li 태그에는요, 가로 길이는 방금 전에 슬라이드 리스트를 이300% 그러니까 이미지 3개가 있는 가로 너비만큼을 해줬는데 그걸 100%라고 친다면 나누기 3한 영역을 이제 li 하나당 가질 거고요. 패딩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플로팅 속성은 left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에서 안에서 이미지가 있는 여기 하나들에 있는 요소의 크기는요, 가로는 100%로 줍니다. 이 이미지 태그는요, li 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계산된 다음이에요. 그리고 height 태그는요, view height에서 100픽셀을 뺀 영역. 거기만큼 알아서 네, 세로의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피징 커버를 시켜줬는데요. 혹시 화면의 창의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네, 빈 공간 없이 보이게 하는 또 왜곡 없이 보이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li 리스트 안에 스팬 태그가 있는데요. 이 글자들은 네, 크기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 위치도 고정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흰색 글씨로 가운데 정렬 굵게 처리해 줄 거고 네, 글자도 박스 안에 세로로 가운데 정렬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팬 영역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줄 거고요. 네, 아까 앱솔루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치와 여백 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는 항상 이 스팬 태그는 여기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한다면 꼭지점이 가운데로 50%, 가로로 50%, 세로로 50%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또 우리가 지금 반응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코드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태그 아래다가 미디어 태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그리고 혹시 맥스 하이트가 820픽셀을 넘어간다면 슬라이드 리스트 이미지는요, 높이를 750으로 고정합니다. 720픽셀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820인데 10픽셀을 빼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720으로 고정되어서 화면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저장을 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을 눌러서 네,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창을 눌렸을 때도 화면에 잘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 문서가 나타날 때부터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는 function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해줘야 하냐면요, jQuery로 요소를 불러옵니다. 슬라이드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잠시 1초 동안에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리스트 이미지를 불러와서 애니메이트, 부드럽게 움직이게 표현해줍니다. 괄호 안에만큼의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해줄 건데요. 이때 스타일 시트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마진, 레프트, 0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진 레프트는 실제 그 브라우저에 있는 그 옵션인데요. 스타일 시트에서 마진 이렇게 레프트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셔야 문제 없이 돌아가고요. 만약에 혹시 마진 레프트 스타일 시트처럼 적어주고 싶으시다면 교재처럼 다운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복붙하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마진 레프트를 0으로 만든 다음에 2초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진 리프트를 그 화면에 있는 마이너스 100%만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2초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퍼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다운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0%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200%를 만들어줍니다. 200%. 그리고 또 2초 기다리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가 이렇게 초가 지나면서 네, 200% 넘어갔고 다시 0으로 돌아오고 하는 슬라이드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포토샵을 실행했는데요. 네, 푸터 영역에 하단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 필요합니다. 파일, 열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별빛 정원, 그리고 스크립트 안에 로고를 찾아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그리고 조정, 그리고 채도 감소 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채색 이미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로고, 언더바, 바텀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토샵 파일은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탐색기에서 로고 버텀이 이렇게 무채색으로 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index.html에서 네, 파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 로고 자리에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달아줍니다. 바로 네, 이미지 태그로 src로 방금 만들었던 로고 버텀을 찾아서 연결해 줄 거고요. rt 속성으로 하단 로고 또는 bt 로고 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에서는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에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피라이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 자리는요, SNS 그 아이콘들을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태그 사용해서 이거 아이콘도 누를 수 있어야 하니까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네, 이미지 태그로 src 이미지 안에 SNS 이미지 1번 알트 속성으로 SNS 1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록 태그로 3개 연결해줍니다. 2번, 3번 여기도 2번, 3번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각각의 스타일을 한 번에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css에 돌아가서요. 네, 푸터 영역에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까 무채색으로 변경했던 로고 버텀에서 네, 색을 추출해다가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이질감 없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 코드가 바로 AEADAD 코드입니다. 그리고 BT 네, 백그라운드 컬러 그다음에 Z 인덱스 값으로 혹시나 이 푸터가 다른 요소들에 겹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Z 인덱스 값을 1로 넣어주면 잘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BT 로고 아래다가 BT 로고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플로트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와이드는요, 180픽셀, 그리고 높이는 100픽셀, 그리고 마진 레프트에 10픽셀을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도 찾아서 스타일을 추가해 줄게요. 카피라이트 자리 찾아서 네, 높이도 붙여줄 거고요. 100픽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만들어 줄 거고, 방금 전에 설정했던 높이만큼 줄 간격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영역입니다. SNS 영역에서는요, 먼저 소스를 좀 추가해 줄게요.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픽셀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른쪽 마진에 30%, 30픽셀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처리해서요. 혹시 그 SNS 영역들끼리 여백을 자동적으로 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사용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는 가운데에 센터 맞춰서 움직이도록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요. 좀 SNS 영역의 UL 태그에는 플로팅 속성을 UL 태그에는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줬습니다. 그래서 SNS가 오른쪽에서부터 배치되도록 해줄 거고, 그다음에 마진 라이트는 10픽셀로 줄 겁니다. 그리고 SNS에 li 태그가 있어요. 이 li 태그에도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해줘서 이미지들이 한 줄에 잘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sns에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는요. 가로 길이를 40픽셀, 그다음에 세로 높이를 40픽셀, 그리고 헤딩을 5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조절을 했을 때 오퍼시티를 0.5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가 제가 점으로 잘 입력해야 되는데, 네.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푸터 영역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다시 체크해서 수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화면을 늘렸을 때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푸터까지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들이 깨지지 않고, 또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고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서 이 수험자 제공 우리가 제출해야 될이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속성을 눌러서 혹시 크기가 5MB를 넘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롬에서도 F12 키보드를 눌러서, 그리고 또 F15를 눌러서 혹시 콘솔 창에 찍히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없는 것도 잘 확인이 되었고요. 문서 잘 저장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자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